여름 가방에 제가 알기로는 명품, 그러니까 사치품 브랜드에서 가장 진심인 브랜드 바로 로에베예요. 특히 로에베 이제 바스켓백이라 보통 부르는데 가격이 가장 저렴했어요. 이 가방이 60만원대 후반, 70만원대 왔다갔다 하는 돈이었는데, 자 그래서요, 이 보테가 베네타라는 이 가방 그냥 디자인 자체, 이 원단 자체가 여름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보테가 베네타는 그 자체가 여름백이다. 이게 가방이야? 이 가방이야? 자 그래서 여름 가방의 끝판대장, 안녕하세요, 파션 누팡입니다. 자 여러분, 아 진짜 완전한 여름이야. 물론 이제 비도 좀 오긴 하는데, 이 시간대 조금만 지나면 비 오는 것도 그치고 완전한 휴가철, 그냥 우리 이제 여행 가야 되거든. 자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이 스타일, 이 파숑 완전히 완성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바닷가 어쩔 거야 이렇게. 자 뭐 이게 이제 이거 외국이라서 멋진가? 아니야 여러분, 저 한강만 가도 멋지고, 뭐 부산 해운대 가면 멋지고, 여기 삼천포만 가도 엄청 멋져. 이제 배 종류가 좀 다른데. 근데 이런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옷을 이렇게 비치웨어라든지 여행룩이라든지 해변룩으로 잘 입었단 말이야. 근데 딱 스타일 완성은 어디서 된다? 이제 뭐 가방, 신발, 모자 이런 데서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한 발에 할 수는 없고, 사실 이제 룸빵이도 우리 애리를 보니까 아 가방 종류는 많은데 좀 휴가를 위한 가방이 조금 보충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러면 오늘 휴가, 여행지룩, 해변룩 이런 걸 위한 가방을 찾다가 보니까, 아이 그러면 같이 보지 뭐. 휴가룩, 해변룩, 여행룩 가방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같이 참조해 보세요. 자 그러면 휴가룩 가방 레츠 고. 자 오늘 휴가룩 가방 중에서 그러면 보통 이제 가죽을 위빙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라탄백이지, 라피아백, 이제 보통 위커라고도 부르죠, 요런 거를 잘 맞는 데가 어딘가, 그냥 제일 처음부터 제일 비싼 브랜드 한번 가보자. 바로 크리스티안 디올. 또 이제 룩빵이가 디올 빠니까 뭐 디올 부분도 하나도 없지만. 자 봐보니까 아 이게 사실은 디자인은 어디 디자인이에요? 이 쉐입은 이제 레이디백, 그 이제 딱 네모 모양이거든요. 이런 장식이나 이런 형태들을 보면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레이디백을 지금 여기서는 위커라 부르더라고요. 이제 라피아이 조직으로 이렇게 딱 만든 식물 조직으로 이렇게 손잡이 가죽이고, 이제 끈은 보통 이제 디올 가방에서 많이 쓰는 스트랩이죠. 그리고 이런 건 다 금속인데 이제 안쪽도 보면 다 이렇게 가죽으로 둘러져 있어요. 이제 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조금 이제 이게 스몰 사이즈고 요거보다 좀 큰 사이즈가 있어요. 왜 요 정도가 돼야 좀 들만하잖아. 그래서 요것도 이제 레이디백 이제 그 미디움 사이즈겠죠. 이제 요런 게 가방이 라탄인데 싸진 않아. 왜? 요게 처음부터 또 뭐 가죽으로 싸져 있고 나름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 네모난 모양도 있지만, 이 지금 동그랑 모양, 이 원통형, 요게 또 완전 유니크해요. 요거는 지금 디올 홈페이지에서는 아예 품절인지 뜨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요런 라탄백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제 59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는 좀 사치 아닌가. 진짜 공을 들였으니까 뭐 100만원, 200만원이면 아 장인의 손길이 한땀 한땀 이해가 되지만, 요거는 좀 비싸다. 보니까 여기 뭐 연예인인가 봐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몰라. 나 몰라. 모르니까 말 안 하고. 뭐 모델인가 봐요. 아무튼 예, 그 이런 분도 맺고. 사실 요 가방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은 잘 알지. 아니 요게 이제 우리가 샘플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사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샘플로 촬영용으로 많이 쓰긴 쓰거든. 근데 안 매. 네, 우리 짝지 조이가 안 매더라고 이게. 요게 영 동그래가지고 불편해. 이게 뭐 진짜 특별할 때 1년에 뭐 한두 번 들까. 자 그래서 진짜 여름 가방, 진짜 뽀대. 아 뽀대란 말은 좀 그래. 간지, 간지. 예. 간지만큼은 끝판대장이다. 예 그래서 먼저 디올 오블리크 위커 버킷백. 아 이름도 어렵다. 자 다시 한번 오블리크 위커 버킷백. 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그 다음 가방은 뭐냐? 짠! 이제 한국 사람이면 요 장면이라든지 요 가방을 다 안단 말이야. 이거 어디 거예요? 보테가
베레타, 예, 보테가, 베레타. 자, 그래서 이 봐보면요, 이 윤여정 선생님 때문에 이제 보테가 베네타 이 모델은 이제 까바라 부르지, 까바. 뭐 까불한 게 아니고.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까바 모델 라지백이에요. 이제 좀 자세히 가방을 보면 요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라지 스타일이고, 요런 이제 미디움 사이즈, 스몰 사이즈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우리가 보테가 베네타를 특별히 여름 가방으로 뽑은 것은 이제 가방이 이 직조로 짜졌잖아요, 위빙. 예. 요걸 이제 보테가에서는 인트레치아또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는 막 인트레치아또 위빙이야, 이게 인트레치아또 기법이 모르면서 막 불러. 근데 간단한 말이에요. 그냥 꼬았단 말이에요. 꼬았다, 직조했다. 그래서 인트레치아또란 뜻이나 위빙이란 뜻이나 뭐 우분이란 뜻이나 직조란 뜻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좀 아는 척 좀 해봤어요. 여러분도 가서 아는 척 하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위빙이 되기 때문에 보테가 베네타 백은 여름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올해 보니까 와, 이거 완전 좀 유니크한 가방이 나왔더라고요. 요게 이제 이름이 샤르딘? 예, 그래갖고 약간 뭐 이슬람 아랍종 용어 같은데, 그리고 패션쇼 컬렉션에 그때 처음 런칭할 때 봐보니까 모델들이 여기 있는 이게 뭐 꼴찌도 아니고 뭐 청어도 아니고 근데 물고기 색인데 요걸 딱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유니크하기도 한데, 아, 이건 느낌이 여름에 맞는 시원한 느낌이 든다. 아, 그래서 요 가방 아주 눈여겨볼 만한 가방이고요. 특히 이번에 카세트백을 얘기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카세트백은 요렇게 패딩이 들어가 있는 요런 카세트백을 많이 봤는데, 기존 카세트백 자체가 좀 여름 스타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겨울 느낌을 내려고 패딩을 좀 넣어서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사계절의 매기도 괜찮단 말이에요. 제 느낌은 그래. 자, 근데 이번에는요, 이 카세트백이 옆에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 있는 이 카세트백이 나왔어. 예, 요렇게. 요런 것도 딱 매니까 좀 블링블링 하면서 카세트백도 신모델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우리 LA는 절대 보테가 베네타 백은 아닌데, 요거 블링블링 들어간 거 요거 들어왔다. 아, 예, 본품은 너무 비싸잖아. 아, 그리고 요게 좋은 게, 요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요게 빠져요. 요거 다 분리해서 뺄 수가 있어서, 또 그런 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좀 유니크한 카세트 백이 카세트 백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크러치로 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쇼퍼백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위에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러치로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쇼퍼백처럼 어깨에 걸고 다니는 이런 가방이 나왔는데, 아, 이것도 여름 가방으로 굉장히 유니크하고 좋지 않나. 자, 그래서요, 이 보테가 베네타라는 이 가방 그냥 디자인 자체, 이 원단 자체가 여름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보테가 베네타는 그 자체가 여름백이다.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를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바로 헨리 베글린이에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테가 베네타보다 좀 덜 유명하지만, 이제 이태리에서는 이제 보테가 베네타랑 이 서로 쌍벽을 이루는 용호 장박이야 거의. 아, 물론 보테가 베네타가 더 유명하지. 자, 그런데 헨리 베글린의 이 위빙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이런 위빙백도 꼭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 사치품에서요, 뮤뮤도 여름백 하면, 아, 이 말 안 하면 섭섭해. 꽤 진심으로 이렇게 라피아백들, 라탄이라 그러죠, 요 백들이 나오거든요. 꽤 모양이, 예, 상징적이면서도 가벼운 느낌으로, 예, 들만한 가방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라타백, 식물성 백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무겁다. 자, 근데 사실 또 알고 보면 요런데 안쪽에 또 가죽 처리가 다 돼 있고, 뭐 식물이라고 해서 금방 허물어지거나 뭐 못 쓰도록 만든 건 아니고 내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도 가격은 무거워. 사치품. 요런 것들 너무 이쁘죠? 요런 원통형 버킷백도 미우미우가 참 진심으로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분부분적인 이런 디테일들, 이 스트랩이라든지 요런 것들 보면 되게 이쁜데, 그런데 저는 여기 문양을 보잖아요. 여기 문양이 그물처럼 짜진 걸 보면, 아니 미우미우보다는, 아니 로에베 어떤 생각이 나는, 로에베. 예, 로에베 이런 거 하면 안 났나? 자, 이 가방도 또 여름백으로는 강추를 많이 받는 가방이에요. 지금 이제 앞에 본 뭐 디올이라든지 보테가라든지 미우미우라든지 이런 거는 좀 뭐 앤틱하면서 약간 뭐 가죽으로 짜거나 아니면 라피아, 라탄으로 짜거나 이래서 너무 대놓고 그냥 여름 가방이잖아. 여름에만 들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가방은 뭐냐, 바로 스타라 맥카트니의, 예, 폴 맥카트니 따님이죠, 비틀즈. 근데 가방 이름 까먹었네. 이 가방 이름이 좀 어려운데, 파라벨라? 예, 파라벨라. 예, 이 파라벨라 가방이래요. 그래서 요거 가방의 특징이 요렇게 이제 작은 것도 있고, 이제 큰 놈은 요렇게 든단 말이에요. 하, 그냥 모델도 좀 크시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실용성도 굉장히 좋고 사계절 다 들 수 있지만 이제 겨울에는 너무 차가운 느낌 들잖아. 이게 뭔가 차가운 느낌이 여름에 매면 모던한 스타일로 입거나 도시적인 감각으로 입었다. 그럴 때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아, 특히 이 스텔라 마카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동물 보호, 친환경주의자 이런 사람이어서 가죽 소재를 쓰지 않습니다. 어, 그럼 이건 뭐냐고. 요게 가죽이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레자 하피야, 하피.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서 뭐 가죽처럼 해지는 느낌도 나고 굉장히 고퀄리티의 레자라고 해요. 다른 그 사치품 가방들에 비하면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뭐 인터넷에서 잘 사면 뭐 4-50만원대에도 사고 뭐 당근마켓에 보니까 막 10만원대에 거래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근마켓에 10만원대에 거래한다니까 좀 아, 만족도가 좀 떨어지나? 자, 이번에 또 특이한 가방 하나 보여드리죠. 요 딱 이제 앞에 이 브랜드 장식 보면 이제 아시는 분 딱 어디 건지 알지? 어디 거예요? 이 딱 이 철판 이거. 예, 돌체 가바나. 이제 돌체랑 가바나랑 요즘 사이가 안 좋대. 옛날에 얘들은 남자끼리 애인이었잖아. 요거 이제 가방 이름이 뭐 시칠리아 백인가 그래요. 보통 이제 가죽으로 다 짜졌어. 그런데 여름용으로 이렇게 니트 조직으로 이렇게 나온 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여름백인데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그래서 좀 정장 스타일이나 또 이렇게 그냥 화사한 스타일에도 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유니크한 백이고요. 보니까 좀 무늬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니트 조직이나 이렇게 짜진 어떤 조직감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얼굴 가리고 막 이렇게 파파라치 때 뭐 사진 찍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뭐 어떤 미국의 뭐 할리우드의 유명한 사람 같아. 나 일단 인물은 말 안 해.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캐주얼한 차림에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돌이켜보면 정장을 입고 이렇게 찍었다 그래도 어울릴 백이거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막 국내 막 유명한 가방은 아닌데 이 돌체인 가바라 시칠리아 백. 요거 내가 볼 때는 아주 소상 가치가 높은 가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격은 당연히 비싸. 예. 그러니까 요런 조직은 완전히 여름을 위한 조직인데 예. 시칠리아 백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여기 완전 여름 느낌이 많이 나죠. 이게 약간 까나주 기법으로 짜진 것 같잖아요. 이런 것도 진짜 너무너무 유니크할 것 같아. 이런 거는 어디 들고 다니면 다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내가 엄마라면 딸한테도 물려주고 좀 그럴만한 소장가치가 진짜 있어. 이런 백으로 가치는 너무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의심이야. 보니까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이렇게 돌체인 가방에 이렇게 마크가 안 붙어져 있는 게 있더라고. 이제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스타일 상품, 이제 카피 디자인, 그래서 이제 로고 없이 팔 수 있는 요런 거를 제가 찾아야 된다. 이거 찾는 게 보통 일이 안 보여. 일단 오늘 여름옷이랑 이렇게 여름 가방을 제가 많이 공부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제가 정립했으니까 이제 이번에 좀 가방 도매 가면 제가 또 찾아낼 수 있겠지. 예. 진짜 여름 가방에 제가 알기로는 명품, 그러니까 사치품 브랜드에서 가장 진심인 브랜드 바로 로에베예요. 특히 로에베 이제 바스켓백이라 보통 부르는데 요거 가방 엄청 유명하죠. 사실 요 가방은 동대문 가방 도매 시장 가도 많아요. 제가 데리고 오지 않은 것 뿐이에요. 사실 이게 로에베랑 마크가 빠지고 딱 가방이 만들어지니까 느낌이 안 살긴 안 살더라고요. 그 요렇게 이제 퍼진 모양도 있지만 요렇게 또 직사각형 모델도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이 쇼퍼백 느낌. 요 가방이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가장 저렴했어요. 이 가방이 60만원대 후반, 70만원대 왔다 갔다 하는 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명품치고 너무 싼데?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좀 가방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던 것 같더라고요. 로에베도. 기분이 좀 나빠. 할 건 아닌데. 그리고 요런 느낌의 이제 라탄, 라피아백 가방들이 있어요. 사실 로에베 가면 요게 막 칼라 염색도 돼 있고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생긴 가방부터는 막 100만원대 또 200만원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아까 말한 요 가방도 뭐 70만원 전으로 하면 명품치고 안 비싼데. 그런데 여러분 돌려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지푸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자수 뭐 껍데기나 하여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맞는 가방을 과연 200만원 100만원 주는 게 맞나. 여러분 그걸 한번 좀 고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여름 가방 공부를 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가방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자키미스의 치키토라는 가방인데 가방이 일단 좀 작아. 왜냐면 자키미스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좀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옷이 별나거든. 함부로 뭐 걸치기 좀 어렵다 보면 돼요. 너무 이제
젊은 층들한테는 굉장히 그 미니백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요런 미니 사이즈가 인기가 있긴 해요. 여기 지금 팔뚝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핸드폰이 들어갈까? 아마 갤럭시 그 플립인가? 그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예. 제가 볼 땐 요 정도 스몰 사이즈만 나와줘도 이 가방이 굉장히 유니크하면서 예쁘긴 해요. 디자인을 좀 자세히 보면 요런 식으로 딱 보니까 이거 굉장히 이쁘죠? 스티치가 잘 보이는, 특히 지금 보니까 이 버건드기가 있는 이 브라운 이 컬러, 요 가방이 상당히 이쁘다. 예. 이게 조그맣게 차고 다니게 이거 그냥 뭐 가방이라고 보기에 좀 장식품, 이제 립스틱 같은 거 들어가겠네. 그리고 이제 자키메스가 또 보면 볼수록 여름 가방이 좀 진심이긴 하더라고요. 요런 것도요. 요거 사실 심플한데 요렇게 돼가지고 딱 브랜드 네임은 자키메스 그래갖고 요렇게 딱 디테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 그니까 택처럼 저렇게 해놨는데, 아이, 보면 볼수록 좀 이쁘대, 이게. 그, 요런 거는 좀, 뭐, 핸드폰도 들어가고, 지갑도 들어가겠네요. 아,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버킷백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막상 들고 다니면 불편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요렇게 버킷백도, 가죽으로 잘 이렇게 디테일을 장식해가지고, 브랜드 네임까지 이렇게. 아,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통형 가방에 뭐 단점은 있으니까, 감안하고, 그냥 멋으로 들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자키메스 가방 중에서는 이게 제일 이뻤거든요. 요거를 아유 미디움 사이즈 좀 큰 거 없나 큰 거 없나 찾다가 아 또 이런 걸 찾았네. 아 요거는요 자키메스 건 아닌 것 같아요. 자키메스를 또 카피한 가방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외 사이트인데 제가 찾아야 될 게 이런 거지. 자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눈에 한 게 담아놨어요. 사실 자키메스 느낌은 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여름 가방으로는 아주 실용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여름백 하면 그 누구도 따라오 오지 못할 정말 극강의 가방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그 가방이 뭐냐? 빰! 이제 이거 아시는 분은 아 제가 안다 그럴 거고 어떤 분은 이게 가방이야? 이게 가방이야? 얘가 가방이에요. 자, 이 가방은요 예, 컬트 가야의 이제 아크백이죠. 이제 이 원 이게 이제 반원 형태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고요. 아 보면 대나무 재질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컬트 가야끼 아니고 가방 도매에서 요 가방을 팔아봤어. 사실 이 가방을 어떻게 들고 다녀. 이제 요 가방을 보시거나 혹시나 착용하신 분은 이게 여름에 얼마나 멋진 백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또 처음 보는 분은 와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렇게 들고 다닐지 요렇게 지금 딱 그냥 여름 원피스에 딱 세팅해가지고 요렇게 들면 됩니다. 아 보면 안에 있는 모양이 다 보이기 때문에 좀 자잘한 거는 파우치에 담고 또 뭐 지갑이나 핸드폰은 그냥 보이게 또 들고 다니는 스타일로 잘 착용을 해요. 아 참 놀라운 가방인 게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유니크하고 다른 세계에 있는 어떤 가방 느낌이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스타일링을 하지 않고 예 그냥 뭐 티, 바지 요렇게 입고 입어도 잘 어울리고요. 아 요즘에 예 이렇게 그물니트 요런 그물니트 느낌에 요렇게 들어도 너무나 스타일링이 끝내준다. 이거는 막 색깔이 막 화사하게 막 빛나는 건 아니어도 딱 들고 다니는 순간 사람들이 기웃기웃 쳐다보면서 뭐 특이하네. 근데 이쁘네. 이러면서 이제 저저들은 완벽한 여름 가방이에요. 겨울에 들 순 없잖아. 이게 또 가방이 뭐 나오는 곳이나 나올 때마다 나무다 보니까 컬러도 좀 틀려지고 좀 아쉬운 게 지금 컬트 가야에 가도 요 본품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만 남아있지 좀 큰 사이즈들은 없더라고요. 각종 해외 사이트에도 그냥 컬트 가이아 느낌의 요 카피 가방들이 많이 판매 중입니다. 근데 요번에 저 가방 도매 갔을 때 이 가방 못 봤거든요. 이 가방이 나온 지는 한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 2017년, 18년에 엄청나게 히트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아, 사실은 일반 가방보다는 안 편하지. 그런데 어때? 느낌 낼 때. 들면 너무나 좋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출근룩이잖아요. 거의 이분은. 출근룩에 걸쳐도 충분히 스타일링이 나오는 가방이거든. 뭐 이거 가방 들고 갔다 누가 상사가 뭐라 해야. 자 그래서 여름 가방의 끝판대장 컬트 가이아 이 아크백까지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자 보시니까 여름 가방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 들면 되지 했지만 이렇게 또 알고 보니까 새롭죠. 또 이번에 가방을 고르러 간다면 더더욱 멋진 가방들을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루팡이도 진짜 휴가룩 가방 이 여행룩 가방 잘 골라볼 거니까 이 여름 가방으로 더욱더 멋져지시는 우리 빠숑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이까지입니다. 자 우리 빠숑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김 사장님. 예, 컬트 가이아 아크비 그런 거 없어요? 아, 그거 요즘에 왜 없는데? 아, 박 사장님. 예, 컬트 가이아. 아니면 디올 그런 거 없는가? 그거 디올 라타백 그런 거? 그런 느낌. 어, 몰라? 최 사장님. 그 자크모스 이런 거 내가 사진 보냈잖아. 어, 뭐 만들어. 뭐 200개 하자고. 아, 맨날 뭐 나하고 만들자 그래. 아, 뭐 공동구매 쉬운 줄 알아.